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데 전략적인 준비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글로벌이냐? 저는 대한민국 인구조를 보면 이제는 글로벌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050년도의 인구구조 그래프, 이 그래프만 봐도 좀 먹먹합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밑에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유소년 인구도 줄어든 역삼각형의 아이스크림 모양의 아주 답답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때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저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비해서 우리는 글로벌 투자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을 따라서 그대로 선을 이어보니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지는 인구 구조 그래프와 아주 맥락이 같은 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K-컨텐츠 그리고 우리 코리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균형점을 갖기 위해서 글로벌 투자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의 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의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투자의 대상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의 확대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꼽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투자는 수익률에 대한 목표를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익률 목표가 되면 바로 또 빼낼 수 있는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률 목표에 앞서서 공부를 중심으로 수익률 목표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익률 목표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는 투자의 수익률이라면 좀 웬만한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먼저 수익률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얼마나 안정적이냐 물론 투자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이냐 노후에 투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전체 자산에 대비해서 글로벌이 편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중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경기 흐름에 맞춘 내가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인데요. 환율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한 번에 잘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여러 가지 지수들을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P500도 좋고요. 네, 더 나아가서 뭐 석유와 관련된 지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와 관련된 지수도 좋습니다. 이 인덱스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공부하고 이거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미국 주식을 내가 산다 그러면 한 주에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쳐놓은 ETF라는 상품도 있어서 이런 ETF를 공부하시고 간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 간접 투자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 이외에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잘 될 것이냐를 공부하시고 그 지역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지역이 확신이 있다면 그 지역을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어떤 대상에 할 것이냐 원자재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전기차에 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 에너지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투자 대상을 물색해 보시는 것도 공부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산군을 어떻게 형성하고 전체 내 포트폴리오의 어느 부분을
글로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과 우리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춘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은퇴 투자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